여기 버벅거려. 망했어요. 왜 뭘 망했어? 양 몰라 떨어져요? 지금 고티에서 하고 있어요. 고티 입고 있으면. 그럼 돼요? 안 되지. 아. 채점을 정확하게 하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야? 오케이. 날씨가 쌀쌀하네요. 어, 너무 추워. 저 지금 스타킹도 안 신었어요. 어이구야. 치마 안 입을 거야. 그리고 너 샀다, 치마. 아, 필요 없어. 자, 그래서 먼저 뉴욕과 최상급의 형태가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다 맞는 모양이네요. 쭉 읽어볼까요?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fat, fatter, fattest, safe, best, easiest, exciting은 어떻게 된다?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해야 되겠죠. more와 most를 써야지. exciting거, exciting-est 이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러면 my sister is more than me 했는데 여기에 than me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는 무슨 급? 비교급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aller than me. 그렇죠. 시스터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me 대신 쓸 수 있는 게 I am도 된다 했습니다. My sister is taller than I am.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then이 원래는 뭐기 때문에 원래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뒤엔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했고 그러면 I am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원래는 원래 규칙은 I am이 원래 규칙입니다. My sister is taller than I am인데 이제 간단하게 된 me로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is the가 있습니다. 힌트 첫 번째는 the죠. 그 다음에 in his class가 무슨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딱 봐도 무슨 급 표현이다?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5번 하면 되겠죠. 완성된 문장 읽어볼까요? Alex is the most interesting student in his class. Alex가 그에 반해서 가장 어떤 학생이랍니까? 재미있는 학생이라죠.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인데 most interesting이니까 가장 재미있는 학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무슨 급 표현? 비교급. 그렇죠. 비교급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orange인 것 같고요. 이게 pear죠. pear가 뭐죠? 배죠. 배. 됐습니까? 그래서 오렌지가 배보다 더 무겁다라는 표현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하면 되겠죠. heavier 스펠링 정확하게 잘 썼네요. 그리고 than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제발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맞습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렌지가 더 무거워? 예? 오렌지가 더 무거워요? 크기에 따라. 그거야, 배가 더 크지 않나? 그거야 뭐 따라 다른 거지 뭐. 뭘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걸 했는데 뭐 우연히 오렌지가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Bread is as more as cookies at this bakery 하고 있네요. 여기에 힌트는 as와 as 사이에는 무슨 급? 원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as 원급 비교고 이 as는 so로 앞에 있는 as 있죠? 이거 so로 바꿔 쓸 수 없죠. 왜요? not이 없기 때문이죠. not이 있을 때는 s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Ellen isn't. 여기에는 isn't 할 때 뭐가 들어 있습니까? not이 들어 있으니까 이 so가 뭐가 바뀐 거다? as가 바뀐 거죠. 그래서 둘 다 무슨 급? 그렇죠. 원급이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완성시켜서.
cookies at this bakery.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뜻인데 bread is as cheap as cookies. 빵은 쿠키만큼 싸다. 어디서? 빵집에서. 그렇죠. 이 빵집에서 at this bakery. 이 빵집에서 빵값이 쿠키값만큼 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완성시켜서 읽으면 뭐고? Isn't so smart as Harry. Ellen은 해리만큼 이런 않다. 같은 표현. 해리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해리 is smarter than Ellen이죠. Harry is smarter. 해리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Ellen은 해리만큼 똑똑하지 않다. 해리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Harry is smarter than Ellen. 하고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원급을 사용해서 내용상 비교급 표현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형태는 원급이지만 내용은 비교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as, so as 전부 다 원급 비교니까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계속해서 빈칸 채워넣기. 6번의 첫 번째 문장은 뒷부분에 뭐가 보입니까? Then 마이크가 보이죠. 마이크보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급? 비교급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e man has the 무슨 world records in the world인데 in the world의 뜻은 세계에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The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급? 그렇죠. 세상급이죠.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Better than my. 그렇죠. Better가 첫 번째 답이죠. 나머지 애들은 원급들이고 최상급이라서 안 되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아니면 4번 정답. 근데 그거니까 두 번째 문장 완성시켜서 읽으면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그렇죠. Most가 들어가면 되겠죠.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내가 마이크보다 영어 더 잘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뜻은 뭐예요?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는 그 남자가 세계에서 오케이. 이건 그 most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최상급일 수도 있고 뭐의 최상급일 수도 있죠. 뭐 또는 뭐의 최상급입니까? 그렇죠. many 또는 much의 최상급인데 여기서는 누구의 최상급인 거예요?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레코드죠.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그 남자가 세계에서 뭘 가지고 있다? 월드 레코드가 뭐예요? 월드 레코드. 세계 기록이죠. 세계 기록. 레코드가 기록이잖아요. 기록. 월드 레코드. 세계 기록. 그러면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의 뜻은 그 남자가 세계에서 뭘 갖고 있다? 많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 보유자다. 그래서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안 좋은 기록일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록. 안 좋은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못생긴 사람. 범죄자. 범죄자로 세계 기록이 날 수 없죠. 자, 7번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네요. 어법상 옳은 것 찾기.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틀린 부분에 X 표시가 왜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이 가방이 어떻다? 더 크다. 뭐보다? 저 가방보다. 틀린 데 있습니까? 어디요? bigger. 스펠링이 틀렸네요.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더 커. 그 다음에 He is stronger than his father. 그래서 아버지 때렸다는 얘기인가? 그가 어떻다? 누구보다? 아빠보다. 어디 틀렸죠? 틀린데? 없죠. 그럼 나머지 애들 어디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We are the happier in the world.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happier를 happiest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happiest.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In the world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더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She is as famous than the singer. 뭐 얘는 한 군데만 고칠 수도 있고 두 군데를 고치... 아니? 가만있어 봐. 한 군데를 고쳐도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일단 얘를 지우고 뭘 쓰든지 More famous than the singer 이렇게 고치든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As famous as the singer 이렇게 고치든지. 뜻은 물론 달라집니다. She is more famous than the singer는 그녀가 그 가수보다 더 유명하다고요? She is as famous as the singer는 그녀는 그 가수만큼 유명하다. 원급 비교겠죠. 어쨌든 잘 뭐 어떤 쪽은 뭐 as famous than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at building is the most high in the city. 저 건물이 어떻합니까? 가장 높대죠. Where? 어디에서? 그렇죠. 그 도시에서. 저 건물이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높아. 어디가 틀렸다? Most high가 아니고 the highest로 고쳐내야겠죠. That building is the highest in the city. 최상급을 이상한 단어를 썼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일단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에 고쳐라.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그가 뭐였답니까? 그는 뭐였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뭐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하나였다였는데, one of 뒤에는 무슨 명사? One of 복수명사. 그렇죠. Man이 아니고 Man이래야 되겠죠.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뭐 최상급 들어올 수 있고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 이거는 뭐 친절하네요. 그냥 뭐 다음 아래 글에서 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그냥 밑줄 없이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친절하네. 오케이. 그래서 This pizza is very large. 이 피자가 엄청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It is large the chocolate cake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씩 넣어봐야 되는 거네요. It is so large as the chocolate cake. 됩니까? 왜 안 돼요? 여기에 그렇죠. Not이 없는데 so는 안 되죠. 그럼 as large as는 된다는 얘기네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is pizza 대신 왔죠. This pizza is as large as the chocolate cake. 하면 이 피자는 그 초콜릿 케이크만큼 크다라는 원급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large 되는 됩니까? large 되는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than을 놔두고 들어가고 싶으면 larger than이 돼야 되겠죠. It is larger than the chocolate cake. 하면 초콜릿 케이크보다 더 크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largest는 왜 안 되죠? 몇 개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 최상급 돼? 안 돼? 안 되죠. 최상급은 셋 이상이죠. 셋 이상 비교 시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 피자하고 초콜릿 케이크 두 개를 비교하는데 최상급이 웬 말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그녀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She is getting worse 하면 되겠죠. 그녀가 자, worse는 뭐의 비교급이기도 해요. 그렇죠. in의 비교급이기도 하죠.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She is getting worse. 이걸 보고 get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get 플러스 비교급을 하면 어떤 느낌이다? y는 x제곱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무슨 동사? 비동사. get 플러스 어떤 시는 y는 x의 느낌. 근데 이 어떤 시를 비교급으로 쓰면 더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으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y는 x의 그래프까지 배웠죠. y는 5의 그래프죠, 이건.
수학식 다 배운 거죠? 했습니까? 네. 오케이. 이건 무슨 운동이야, 이거? 이게 만약에 속도고, 이게, 이거 안 배웠나요, 아직? 과학 시간에?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운동을 보고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과학 시간에요? 네. 과학 시간에 배우세요?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아직 안 배웠나요? 오케이. 미스진 부분과 바꿨을 수 없는 것은, 그러면 Alan's hair is even longer than Yuri's. 이게 뭔 소리야? Alan의 머리카락은? 아, Anne의 머리카락은?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길다. 그렇죠. 훨씬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벨이죠. Far longer, still longer, much longer, a lot longer. 하나 빠졌네. Even longer. 됐습니까? 다 있네.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개수가 딱 좋죠. 이런 문제 내기가. 다섯 개니까. 오케이. 베리도 안 되고 써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훨씬이 아닌 걸 골라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두 개 고르면 Airplanes are faster than boats. 오케이. 그러면 비행기가 보트보다 더 빠르다. 그렇죠. 더 라는 말 비교급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비행기가, 모르겠으면 쓰세요. 이런 문제 어려우면. 비행기가 보트 배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속도와 보트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비행기가 더 빠르겠죠. 그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걸 모두 골라라.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s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보트가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 그 다음에 airplanes are as fast as airplanes. 뭐야 이거? 비행기는 누구만큼 빠르대요? 비행기만큼. 그렇죠. 비행기는 비행기만큼 빠르다. 장난치나. 그 다음에 airplanes are not as fast as boats는 비행기는 보트만큼 빠르지 않다. 그럼 누가 더 빠르다? 보트가 더 빠르다. 그렇죠.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얘하고 또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같은 문장 하는 거 아니죠. Boats are less fast than 에어플레인스는 보트는 비행기보다 덜 빠르다 라고 얘기했죠. 보트가 비행기보다 덜 빠르다. 이걸 보고 문법 제목이 무슨 뭐라 그랬냐면 열등 비교를 했습니다. 열등 비교. less 플러스 열등 비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 해서 덜 어떤 이라는 뜻으로 비교할 때 쓸 수 있다. than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boats are not as fast as airplanes는 보트는 비행기만큼 빠르지 않다 하니까 이거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던 거죠. 형태는 원급이지만 내용은 이와 같은 비교급 표현이다. 4번과 5번이 같은 문장이죠. 오케이.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러면 Henry is more foolish than her. Henry가 그녀보다 더 멍청하다. 맞았나요? 모르겠나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Tom will read it more carefully. Tom이 그것을 읽을 것이다. More carefully. 더 세심하게 하면 되겠다. 더 조심스럽게. 탐이 그것을 더 세심하게 읽을 거야. 더 자세하게 읽을 거야. More carefully 하게 읽을 거야. 맞는 문장이고요. 이거는 뭘 가지고 문제 낸 거냐? carefully. 무슨 시? 어찌시죠. 어찌시. ly로 끝나는 어찌시의 비교급은 more ly. most ly 한다 했습니다. More kindly, most kindly 이렇게 한다 했던 걸 문제로 이렇게 낸 거예요. 그 다음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이것이 어떻다? 더 유용하다. 뭐보다? 저것보다. 이게 저것보다 더 쓸모가 있어. More useful.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one. 이 아이스크림이 저 아이스크림보다, 그렇죠. 이게 저거보다 더 맛있어 라고 얘기하고 more delicious 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Jane is the more popular student in her student가 아니고 Jane is the
most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In her schoo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고요. 더가 있죠. 최상급 와야 되는데 비교급 와서 틀린 거죠. Okay. More foolish는 more foolish도 되고 모두 된다. 모두 될 것 같아요. Foolishier도 됩니다. Foolishier. More foolish, foolishier.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Helen is foolishier than her. Helen is more foolish than her.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가만 보니까 비교급 표현으로 가능한 게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였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He works harder than I do. 그는 뭐 한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죠. 그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He works harder than I do. I do 해도 되고 못 써도 돼요. He works harder than me도 된다 했죠 아까 전에. 뭐는 안 된다. I am은 안 되죠. 왜 I am은 왜 안 돼요? He works 할 때 이거 무슨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이거 비의 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 do가 와야죠. 그러면 이 do는 do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총 다섯 가지를 중학교 때 배운다 했고 여러분들은 네 가지까지 배웠죠. 그러면 이 do는 여러 가지 do 중에서 첫 번째 뭐? 본동사입니까? 본동사입니까? 본동사 뭘 보고 do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본동사라 그래요? 이럴 때 do를 보고 본동사라 그런다 했죠? 뭘 보고 do가 무슨 뜻일 때 본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하다란 뜻일 때 본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본동사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조동사입니까? 조동사는 이런 걸 보고 조동사라 했죠? 이런 걸 보고 조동사라 그랬죠? 의문 조동사와 부정 조동사 아니죠. 그 다음에 대동사입니까? 대동사죠. 뭐 대신 왔어요? 워크 대신 왔죠. 이걸 보고 대동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He works harder than I work. 뭐 어쨌든 than 들어가는 게 맞고 비교급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Turtles run slower than rabbit. 맞는 than이 들어가는 거죠. 거북이들이 토끼들보다 더 느리게 달린다. Slower 비교급, harder 비교급이죠. 비교급 than. She has more money. 그녀가 뭘 갖고 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than him. 누구보다? 그 남자보다. 그녀가 그 남자보다 돈이 더 많아. 비교급 than 맞고요. 여기에 him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She has more money than he does를 대신 쓸 수 있겠죠. She has more money than he does. 이 does 아까랑 똑같은 뭐? 대동사죠. 그러니까 than 플러스 목적격도 되고 than 플러스 주어 동사도 된단 말입니다. 원래는 뭐가 원칙이었다? than 플러스 he does가 주어 동사가 원칙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than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Kate is the prettiest in this town이죠. Kate가 어떻다? 가장 예쁘다. Where? 이 동네에서. Kate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예뻐. 됐습니까? 뭐 나야 나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John plays soccer. John이 better 더 잘한대죠. than his brother. 누구보다? 그의 brother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상 비교급 표현인가 최상급 표현인가를 구분해서 어느 게 들어가는 게 알맞은 거라고를 살펴보는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15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Andy is more than Paul이니까 than Paul이니까 Paul보다 란 뜻이고 여기는 무슨 급? 비교급이죠. 그래서 best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나머지 older, shorter, happier, more handsome 전부 다 비교급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어디서? 뭐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하면 되겠죠. The most important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네? I-M-P-O-R-T-A-N-T I-M-P-O-R-T-A-N-T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됐습니까? 그 중1이 important 기억 안 나면 되겠습니까? 어법상 오른걷기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it's harder than yesterday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harder가 틀렸죠. H-O-T-T-E-R이죠. It's harder than yesterday. It 대신에 today를 써도 같은 뜻이겠죠. Today is harder than yesterday. 오늘이 여기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날씨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더 덥다 어제보다. 그 다음에 I left earlier than he did. 내가 뭐 했답니까? I left earlier. 내가 뭐 했다? 내가 earlier는 어디 가고 없습니까? I left earlier. 내가 더 일찍 떠났다. Than he did. 맞습니까? 그가 했던 것보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did는 대동사고 뭐 대신 왔어요? left. left 대신 왔죠. 왜 does는 왜 안 돼요? 여기 does 쓰면 그렇죠. does 쓰면 뭐에 일치가 안 돼? 그렇죠.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He did 대신 쓸 수 있는 거 목적격 him도 가능하겠죠. I left earlier than him. I left earlier than he did.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be에 than he did 이거 여러분들 잘 못 봤죠. than him은 많이 봤는데 than he did는 못 봤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는지 믿기 문제죠. 맞는 문장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 Carl runs the fastest of the four. 오케이. Carl이 뭐 한다? 달리는데 어찌 달립니까? 가장 빠르게. Of the four. 넷 중에서. 그렇죠. 넷 중에서 뭐 four 뒤에 생략된 말 of the four people 이런 말이 생략됐죠. 됐습니까? 뭐 children이라든지 하여튼 runners라든지 하여튼 이런 복수명사 of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명사 누구누구 둘 중에서 Carl runs the fastest of the four. 맞는 문장이고요. 다음에 뭐 얘 D는 벌써 딱 봐도 틀렸죠? This soup is as warm as that food 해야 되겠죠. 그래서 as와 as 사이에는 무슨 급? 원급. 그렇죠. 이 국이 저 음식만큼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ich is newer, this pen or that pen? 요 pen 반복하기 쉬우니까 싫으니까 여기에 that 뒤에 있는 pen은 그렇죠 that one으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게 더 세거니 이 pen이냐 저 pen이냐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one of the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뭐는 맞는데 one of questions 무슨 명사? 복수명사. 복수명사는 맞는데 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difficult는 이렇게 그렇죠. 안 쓰죠. most difficult라고 해야 되겠죠.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그래서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한 가지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B, C, E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왜요? 꽁치 예. 아는 것만 골라서 적었어요. 아이고 잘했네. 뭐 해줄까? 오케이. 한글 빨리 떼야 되겠습니다. 8번 관로 아래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laziest man이 뭐예요? The laziest man. 제일
가장 게으른 사람이죠. 맨을 꼭 이제 남자라고는 해석, 남자란 말고, 뜻 말고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이제 맨은. 네. 그럼 완성시킬 준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볼까요?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그렇죠. In this tow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서, 이 동네에서 가장 게으른 놈 누구냐? 저!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리가 제일 똑똑한 애란 말이네요. 그렇죠? 준비됐죠? 가볼까요? 네. Smartest girl of the 10 students.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 in하고 of죠. 됐습니까? 19번. 미출진 부분에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이제 much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much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거 I have much money 할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그렇죠. much 할 때 much. 그러니까 지금 쓰는 much가 뜻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it is much colder than yesterday. 오늘 같은 날씨죠. 그래서 여기에 much의 뜻은 많은 돈이죠. 형용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미는 많은 이란 뜻이죠. much의 1번 뜻 많은 이란 뜻이다. 예로선 I have much money. 그 다음에 thank you.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매우 많이 고맙다죠. 어찌 어찌 뭐 한다? 고맙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스로서 어찌 많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much colder. 어떻다? 더 춥다. 그렇죠. 얘 넣어야지. 훨씬 더 춥다. 언제보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훨씬 더 추워요. 그래서 무슨 뜻의 much? 훨씬 이란 뜻의 much가 있다. 됐습니까? 예, 그 중에 구분하란 말이죠. Dispense is much shorter than that one. 이 연필이 저 연필보다 훨씬 더 짧다. 그렇죠. 훨씬이라는 의미를 보란 말이죠. How much is it? How much 뒤에 생겼던 말은 How much? How much is it?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렇죠. 가격 물어보는 거니까 How much money죠. 그러니까 much는 많은 이라는 뜻이죠. 얼마예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합니까? 이런 뜻이죠. 많은 이란 뜻이고요. They had so much fun. 그들이 뭐 이 much의 뜻은 많은이죠. fun의 뜻이 뭡니까? 재미죠. 재미. 품사가 뭐예요? 그러면 명사죠. 명사. 그렇죠? 재미는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much money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거죠. How much money? They had so much money면 좋겠네. 됐습니까? 똑같은 많은 이란 뜻의 많은 이란 뜻의 much였고요. 그 다음에 Max is much sadder now. 그렇죠? Max가 이제는 훨씬 더 슬프다 라는 뜻이죠. 훨씬이죠. 훨씬. 그 다음에 Do you have much time? 너는 어떤 시간 갖고 있니? 많은 시간 있니? 많은이고요. There isn't much snow here. 여기에는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많은이지 훨씬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함을 묻고 있습니다. 밑줄 없으면 난이도를 높여놨네요.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겠죠. 국가. 됐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의 개수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죠. 이게 6개의 대륙을 얘기하는 거죠. 6대륙 중에서 6대륙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렇죠. 남북 아메리카. 그 다음에 호주, 오세아니아, 남극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이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의 개수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이 제일 많죠. 뭐 해봤는데 아프리카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유럽도 작은 나라들 많긴 한데 워낙 대륙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대륙에 나라가 뭐 많아봤자 오케이.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의 개수가 가장 많다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의 개수가 가장 많다? Most countries.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The most 왔고요. 이 most는 뭐의 최상급으로 온 겁니까? 그렇죠. Many의 Africa has many countries 하면 뭐 많은 국가를 갖고 있다는데 가장 많은 이란 뜻으로 The most countries 한 거고요. 그 다음에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그래서 할매가 이제는 어떻다?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셨다. 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셨다. 이거 기분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할매 기분, 할매가 훨씬 더 좋아지셨어.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Amy is as busy as her sister. as 사이에는 무슨 급? 원급이 와야 되는데 틀렸죠. Amy는 그녀의 시스터만큼 바쁘다. He comes to school. 그가 어디 온다? 학교 온다. Earlier than Peter. 누구보다 더 일찍? Peter보다 더 일찍. 오케이. 그 다음에 Mrs. Smith. 안만 길어봤자? She죠. 됐습니까? Smith 남자 이름 아니에요? 야, Mrs. Smith잖아. 됐습니까? Mrs. Smith는 one of the richest people. 여기서 잘 봐야 될 거 one of the 왔으니까 최상급 richest 맞고 그 다음에 one of 뒤에 복수명사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잘 와 있는지 또는 of 플러스 복수명사 잘 와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목량 다 고르래요. 오케이. 근데 특징이 this one is as blank as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 원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little라고 9시겠죠. this one is as little as that one. this one is as good as that one. 이것이 저거만큼 작다. 이것이 저거만큼 좋다. worst는 뭐 또는 뭐의 최상급? bad 또는 ill. 그렇죠. better는 뭐 또는 뭐의 최상급? good 또는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gh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얘는 이 두 가지 뜻을 지가 다 갖고 있다 했죠. 어떤 높은 어찌 높이 그리고 highly는 기억 아무도 안 나네? very라 했습니다. 매우란 뜻이다. 하이하고 하일리는 하드하고 하들리처럼 아무 관계 없다. 레이트하고 레이틀리처럼 아무 관계 없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매우란 뜻이다. 예,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양쯔강은 where? 뭐다? 가장 긴 강들 중 하나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Yangtze River is one of 없네요. 탈락. One of the longest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네. The Yangtze River, 거꾸로 보는 게 더 날래나? Okay, the Yangtze River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해야 되는데 틀렸고요. Rivers in the world.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고요. 얘는 뭘 틀려놨지? Most lon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4번이 정답이겠다. 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4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오케이. 그래서 he is the kindest of the friend. 그가 어떻답니까? 23번. 아 23번 아니었나요? 아 23번 아니었네요. 멍청이. 뭐 하고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친 거 his English score is worse than I를 I를 뭐로 고쳐야 한다? mine으로 고쳐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로 고쳐야 돼요? me로 고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의 영어 점수가 더 좋지 않죠? 뭐보다? 나보다. 그쵸? 그래서 영어 점수가 나보다 안 좋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i를 마이너로 고치면 됩니까? 되죠. 이걸 왜 미로 고칩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이거는 마치 자동차가 빨라, 딸기가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급을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my는 뭐 대신 왔어요? My English score 대신 왔으니까 맞는 거죠. 점수하고 점수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하고 사람을 왜 비교하냐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바르게 고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dogs drink much water than cats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누구보다 고양이들보다 뭘 마신대요? 더 많은 물을 마신다. 그러면 much를 most로 고치면 됩니까? 아니고 much를 뭐로 고쳐야 돼? 그렇죠. dogs drink more water than cats.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애들도 봐야 되겠습니다. Sally's voice is as good as the singer. 그렇죠. Sally의 뭐가? 목소리가 그 가수의 목소리만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Singers 뒤에는 voice가 생략됐겠죠. 그 다음에 a giraffe is much taller, a lot taller. 또? 또 뭐? Even taller, far taller, still taller. 그렇죠. 5종 세트 알아두라 했습니다. Much taller, even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하나, 둘, 셋, 넷. 뭐 빠졌지? Still 빠졌네. 예. 오케이. 그래서 기린이 뭐 10, 양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리는 데리엔 원급, 베리나 소디에는 원급 와야 된다고 했고요. 알래스카는 어느 나라죠? 어? 알프스에 알래스카 있죠, 그쵸? 알래스카 어느 나라에도 있는 동네냐고. 이런 무식한 것들. 미국이죠, 미국. 근데 알래스카 위치는 되게 웃깁니다. 미국에 안 붙어있고 캐나다에 붙어있고요. 캐나다 윗동네에 붙어있어요. 대충 세계지도 알죠? 네. 그렇죠. 미국 위에 캐나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왼쪽에, 왼쪽 귀퉁이에 보면 캐나다, 왼쪽에 보면 알래스카가 있어요. 근데 또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싼 값에. 아, 대충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팔았어요. 주소 들어서. 팔았어요. 어? 경제도 안 좋고 또 뭐 러시아하고 알래스카는 대륙도 다른 대륙이잖아. 유럽 대륙이고 아메리카 대륙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저 있어봤자 뭐 하겠네.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나중에. 자원도 많고 위치도 군사적으로 좋고 그런데. 자 그래서 어쨌든 알래스카 is the largest state in the US 해야 되겠죠. where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가 가장 큰 주다. 스테이트는 주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국가라는 뜻도 있어요. 국가. 뭐 스테이트라는 단어는 뜻이 많습니다. 국가, 주, 상태, 말하다. 알래스카 주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번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다시 돌아가서 He is the kindest of his friends. 그가 어떻다? 더 kindest인데? 가장 친절하다. 그의 친구들 중에서 됐습니까? 틀렸죠. of 플러스 명사. They are wisest than these people. 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wise. 어떤? 현명한. wide? 넓은. wise, 현명한. 비슷한 말, smart, clever. 이런 말들이 있고요. 반대말은 foolish, stupid. 이런 것도 있고요.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ean speaks French. Gina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말을 하는데 프랑스어를 하는데 어찌 말한다? As well as Lisa. Lisa만큼 잘. 저 리사가 프랑스어도 할 줄 아나? 오케이.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irls are more beautiful than us. 그 여자애들이 어떻다? 더 아름답다. 누구보다? 우리보다. 우리 못생겼어. 그렇죠. 뭐 저 쟤들이 더 우리보다 예뻐.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내 친구들은 왜 이런가 모르겠어. 뭐 이런 분위기. 됐습니까? You are one of the nicest people. 무슨 명사? 그래서 너는 가장 멋진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어디서? 이 동네에서. You are one of the nicest people. 그래서 뭐 people은 좋았는데요. nicest 더 플러 더 뒤에는 최상 꼽아야 되는데 비급 꼽아서 틀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걸 했으니까 A, B, E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의 내용과 세 개. 네. 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네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Box A is 8kg. Box B is 6kg. Box C is 9kg. Box D is 8kg. 그러면 얘랑 얘는 as로 얘기하겠죠. as. 그쵸? 뭐, 일단, box A is heavier than box B. A box가 B box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무겁다. 팔이 6보다 크다. 맞죠? Box B isn't as heavy as C. B box는 C만큼 무겁지는 않다. C가 더 무겁다. 맞는 얘기하고 있죠. C가 더 무겁죠. 됐습니까? B는 C만큼 무겁진 않고 C가 더 무거워. B, 이건 이제 뭐 원급 비교인데 얘가 더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Box D is as heavy. 둘이 같다라는 얘기 맞고요. 그 다음에 Box C is heaviest. C가 어떻다? 가장 무겁다. Of all boxes. Of plus 복수명사 맞고요. 그 다음에 D가 C보다 8이 9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5번이 틀렸죠. Box C is heavier than Box D 라고 해야 되겠죠. C가 D보다 무거워.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My jacket is more expensive than 절대로 her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hers 라고 해야 된다 했죠. hers는 뭐듯이 왔다. her 재킷 대시겠죠. 내 재킷이 그녀의 것보다 더 비싸다. Her jacket is more expensive than mine. 에?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말이 되고 싶으면 그녀의 재킷이 내 것보다 덜 비싸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싸다. 어 알았어요. is 그러면 뭐 첫 번째 답은 뭐? cheap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덜 비싸다 하고 싶으면 덜 어떤 아까 했는데요.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 그래서 less expensive 해야 되겠죠. cheaper 또는 less expensive. 덜 비싸. 그녀의 재킷이 덜 비싸. 내 것보다 더 싸. 오케이. 그의 거에도 맞아요? more expensive? 아니야. 아, cheaper? 예, 맞죠. 당연히 맞죠. 둘 다 같은 뜻인데. 더 싸다, 덜 비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in LA. In LA 할 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The winter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그래서 뉴욕의 겨울이 LA의 겨울보다 더 춥다. 자, 뭐 힌트 잘 찾았네요. Isn't the winter in LA. LA의 겨울은 뉴욕의 겨울만큼 춥지는 않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뭐 isn't 있으니까 so를 써도 되겠죠. The winter in LA isn't so cold as in New Y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 제 거 안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서수야 뭐 누구 건지 몰라요 나는. 됐습니까? 내꺼 아니다. 보고 두 동물의 키를 비교해라. 그래서 a giraffe is taller than an elephant. 그렇죠. 그래서 기린이 예. 거의 틀렸는데.
나왔습니까? 주리아프 스펠링도 좋고요, 엘라폰트 스펠링도 좋고요, 톨러델 키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저기다 언 똑바로 안 썼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주리아프 이즈 톨러델은 엘라폰트 오랜만에 썼어. 됐습니까? 뭐 여기 못 쓰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는 못 쓰나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요새 저 기린 어떻게 써? 기린 소리가 뭐야? 막 몰라요. 야 그것도 몰라. 어? 벌써 세 번째 틀렸는데 또 틀리냐? 다음 시간에는 카톡으로 보내. 오늘 지라프 틀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맞추세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명을 뭐랑 뭐랑 뭐를 비교하냐? age랑 weight랑 그 다음에 100m record죠. 에이지는 뭐예요? 나이. 나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웨이트는 몸무게겠죠. 그 다음에 100m 레코드는 그렇죠. 100m 달리기 기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숫자 읽어볼까요? 숫자 많이 나왔네. 숫자 읽어보자. 13, 14, 13, 58kg, 5kg, 4kg. 그 다음에 얘는 포인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봐. 15.8 14.9 16.2. 숫자 읽어라. 나중에 큰일 난다 듣기 할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16.28. 이거 28 아니죠? 됐습니까? 16.28 28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각각의 숫자를 각각 따로따로 이걸 28로 보면 안 돼요. 28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4분의 3. 얘는 어떻게 있냐면 3/4라고 있습니다. 3/4. 4분의 3은 3/4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1, 2, 3, 4 기수로 읽고요. 분모는 first, second, third 서수로 읽습니다. 그게 분자를 읽는 분수참, 분수를 읽는 방법입니다. 네, 숫자 읽는 것도 한번 딱 해갖고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기 준비가 되죠. 자, 그래서 조건에 맞게 문장을 써라. 브라이언을 주어로 하고, 브라이언 어디 갔어? 얘를 주어로 하고, 나이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늙었네.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이언 is the oldest of the three.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the three 이외에도 of all도 가능하고요. Brian is the oldest of all. 오케이. 얘들이 나이가 10대니까 뭐 3나 all 뒤에는 of all the children 이런 말이 생략됐죠. 뭐 다른 거 있나요? 물어볼 거? 어? 아, of them? 오케이. Of them. Brian is the oldest of them. 오케이. 그들 중에서 해야 되고요. 또?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Alex를 주어로 하고 그 다음에 Sally를 주어로 하여 두 문장 쓰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Alex와 Sally를 각각 Alex와 Sally의 체중을 비교해라. 두 문장이라. 그러면 일단 Alex 몸무게를 보라 했네요. 몸무게 주어로 하여 체중을 비교해라. 체중을 비교해라. 그러면 Alex is heavier than Sally. 그렇죠. 더 무겁다. heavier than Sally. 그 다음에 Sally is lighter than Alex. 그렇죠. 둘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거 있나요? 응? 한 개 안 썼어요. 한 개를 안 썼어요. 잘했어요. 어,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없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질문에 알맞는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Who is faster? Alex or Brian?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빠르냐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가장 큰 셀리가 가장 빠르죠. 안 속네. 분명히 이런 애들 있다니까? 얘가 제일 빠르다 이런다니까? 네.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어? 숫자가 크니까 얘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제일 빠른 건 당연히 누구예요? 브라이언이 브라이언.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알렉스하고 브라이언만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알렉스하고 브라이언. 그러면 알렉스의 이것과 이거를 두 개 비교하면, 뭐, 브라이언 is faster than 알렉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Alex is faster than Brian이면 반성 좀 하세요. 15가 15.8이 14.5보다 더 크지? 이러면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원급 비교 문장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the white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lue one. 흰색 건물이 파란색 건물보다 어떻다? 더 높다. 그러면 the blue building isn't as high as the white building. 그렇죠? 원급 비교 문장.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원급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흰색 건물이 파란 것보다 더 높아? 파란 건 흰 것만큼 높지 않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당연히 얘를 원으로 쓰는 거 훨씬 편안해 하겠죠. 원어민들이. 그렇습니다. The blue building is... 예? 아니에요. 뭐 또, 예, 뭐 마음껏 물어보세요. 아,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The blue building isn't so high as the white one.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또 질문 있나요? 잠깐만요. The blue building isn't so high as the white. 선생님 이따가 좀 서수형은 각자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니는 우리 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 누가? 제니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뭐한다? 가장 노래 잘한다. Jenny sings the best in our class. 하면 깔끔하네요. 됐습니까? 제니 씨 또 다른 질문 있나요? Jenny sings the 뭐 최상급의 더 잘 썼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our class. 그 다음에 Jenny니까 sings 잘 썼고요. 뭐 Jenny sing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She sing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녀만큼 리치하다. He is as rich as her 하면 되겠죠. 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she is도 가능하겠죠. He is as rich as she is. 됐습니까?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봐야죠. 6번 문제는 한글인데 interesting 이용해서 로이가 N보다 더 재미있다. 이건 뭐 바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네요. 시제는? 현재 시제. 그렇죠. fact 얘기하니까. 그럼 로이가 더 재미있어.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N. 깔끔하게 되었네요. Who is more interesting than 아니고 그 다음에 어법상 어딘가 잘못됐으니까 아 이런 분들 제일 짜증나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뭐 하겠답니까? 소개하겠대죠. Let me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라면 그렇죠. May I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May I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Let me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됐습니까? 허락받기 표현. 그러면 may I가 되면 may I가 되면 두 개 더 돼야죠. Can I introduce 또 could I introduce. 그렇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해주세요. 4종 세트. Could I introduce my classmates to you?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반 친구들 소개하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소개하니까 당연히 뭐로 시작합니까? This is Chris. He is handsome.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그럼 뭐 여기 소개하니까 This is Chris 틀린 거 없고 Chris 남자니까 He is handsome 틀린 거 없고 He is 더 나왔으니까 최상급 나왔고 Where에 대한 대답 나왔고 틀린 게 없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소개합니다. This is Kate.
She is the smartest of us all. 그쵸. 그 다음에, 뭐, 일단 여기서 하나 뽑네요. 뭐, 소개했고, 케이트 여자니까 she 썼고, is the 왔으니까 최상 뽑았고, 누구누구 둘 중에서. 이상 없고요. 두 명 한꺼번에 소개합니다. 가볼까요? These are Anne and Roy. Anne is kinder than Roy, but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Anne.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 명을 소개하니까 these are 맞고요. Anne and Roy 두 명 왔고요. Anne is kinder. 됐습니까? 더 친절하다, Roy보다. But, 뭐, 이건 만들어봤고. 여기까지 계속 틀린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가볼까요? This is Max. He is more handsome than Chris, but shorter than him.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맥스인데 그는 어떻다? 크리스보다 더 잘생겼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아, 그렇죠. 크리스 잘생겼는데 더 잘생겼네요, 또. 아, 좋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하고 shorter 사이에 생략된 말은 he is가 생략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여기에 he is가 있긴 있으니까 but he is more handsome than Chris, but he is shorter than him. 그럼 끝에 있는 than him 할 때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Chris. 그렇죠. Chris 대신 온 거죠, 지금. 남자가 두 명 나오니까 이 he는 누구고 이 뭐 he는 누구고 이 him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 내용도 파악된 거죠. Max is more handsome than Chris, but Max is shorter than Chris. 그래서 Max하고 뭐 둘 다 외모로 뭐 둘이 막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잘생긴 건 Max인데 키는 Chris가 더 커. 됐습니까? 그러면 Jimmy 같은 건 어느 쪽? Chris?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새 구미호 또 열심히 보고 계시겠네요. 오케이, 키 큰 사람 나오잖아, 여기. 구미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나왔습니다. however 나왔으니까 앞과 however 앞과 뒤에 뭔가 좀 상반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he is very kind. he는 누구 대신 왔겠어요? 그 맥스. 그렇죠. 아이고 막 맥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요. 오케이. 그러나 저 어떻다? 크리스는 아 잠깐만 맥스는 매우 친절하다. in fact 사실은 인라는 뜻인 거 알죠? 사실은 He is the kindest of us all. 그래서 그, 뭐 맥스는 어떻다? 가장 친절하다. 그렇죠. 가장 친절하죠. 우리들 중에서 더 뭐 나왔고 최상급 나왔고 복수명사 나왔고요. 오케이. 뭐 이런 게 어딨어. 됐습니까? He is the most popular of our class가 아니고 in our class네요. 두 군데 틀렸네요. 선생님. 예? 그거 밑에 고치는 거 적을 때 네. 안 적으면 틀렸어요. He is most popular 이렇게 썼어? 네. 그랬어. 아, 뭔 말인지 알겠어. 더를 이 문장을 통째로 안 썼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썼단 얘기네. 얘랑 똑같이. 그렇잖아. 아 근데 거기 앞에 더를 안 적었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렇게 썼잖아. 얘를 이렇게 고친다 했는데 여기다 더를 안 썼잖아. 부분이라 했어.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서술형을 좀 살펴보면요. 야, 이번 시 진짜 어딨어. 여기 애들을 안 썼어. Giraffe is taller than elephant. 나 처음에 어 썼다. 어 애들 건들다. 큰일 났다. 그다음에 몇 시야? 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 하하오 갔다 오거나 몇 시야? 9시? 응. 그다음에 일로 가면 안 되지? 알겠어요. 이거 뭔 소리지? 여기는 뜻이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응?
리아나폰트 이주. 아 리틀의 비교급 됐다. 더 넥스트 애니멀. 오 용 썼다. 세모. 이거 뭐의 비교급으로 쓴 거야? 리틀의 비교급으로 쓴 거네요. 오 좋았어요. 오 디레프 모르니까 잘했어. 잘했어. 점수 받을 수 있겠다. Brian is the oldest of them. Elixir is the. 자, 이거는 틀렸죠. 왜 틀렸냐면 지금 여기 주문이 몇 명을 뭐 하라 그랬어? 두 명을 하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최상급으로 됩니까? 비교급으로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좀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두 명을. 얘는 다 틀렸고요. 3번에 위에 거 보고 타라는 줄 몰랐었어요. 어 그렇습니까?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저도 풀면서 뭔가 좀 그랬어요. 여기 이거 보입니까 이거? 혹시 중1 아니십니까? 어 이런 시험 문제 안 풀어보셨습니까? 어? 아니 그 왜 이렇게 시험 푸는 요령이 없습니까? 그 정도 연습했으면 이건 왜 뭐야? 같은 의미가 되도록 했는데 여기 흰 건물이 파란 것보다 더 높다 그랬는데 밑에는 뭐 둘이 높이가 같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응? 아 참네. 그 다음에 제니싱 나왔다. 제니싱. 응. He is a rich as a her. 그 다음에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Anne. 하나만 고쳤네. 그렇게 되었답니다. 어디 해주는 거야? 잘 맞습니다. 너 얘는 왜? 핸섬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 없다. 와 레전드다. 얘는 왜? 너 거꾸로 오셨다 그랬고 그다음 바르테스 한글 빨리 때 그다음 얘는 왜? 조용조용 얘기하고 딱 말았잖아. 그 다음에 얘랑 얘 하나 안 듣고 그 다음에 얘는 뭐해? 에즈를 버티셨어. 그 다음에 얘는 뭐해? 뭐가 되는지 알아? 무스트 하이라고 써있는데 아 그게 무스트. 그래서 내가 이 비교급 파트 할 때 어휘 파트, 어휘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어휘가 안 되겠고 얘는 왜? Greatest를 best로 왜 고쳐야 된다 했을까요? 아니 된다고 생각했어요. Greatest man은 아니, 무조건 안 되는 표현이죠. Best man만 말하겠습니까? 원어부 딱 나오면 뭔가 머릿속에서 회로가 돌아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위대한 사람 안 되고 최고의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이제 에어플레인 주문했고 에어플레인이가 안 봤어. 이거 여기 보츠가 왔다는 얘기. 이게 보츠가 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고 에어플레인에서 as fast as 보츠 하면 둘이 속도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맞습니까? 어?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투부정사 파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 형 한 명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정사, 학교에서 부정사 파트 12들 배우고 있죠? 안 배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풀이 포커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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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숫자 숫자 56. 오늘 50를 많이 읽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해라.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가 뭔 소리야?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오래 습관을 깨기가 힘들다. 그렇죠.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우리말 비슷한 속담이 있죠. 세 번은 여든 가지. 그렇죠. 세 살 번은 여든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To break on old habit. It is hard to break on old habit.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가짜 주어라 그러죠. To break an old hab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진 주어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o do your best is important가 뭔 소리예요?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Do your best가 뭐예요? Do your best. 나는 최고. You are the be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답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 Try your best 또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뭔가 나 중요한 뭔가 해야 돼 그랬을 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렴. Try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Do your best. Do one's best라는 수고로 외웁니다. One's 이렇게 쓰면 소유격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Do one's best. 뭐 I di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쓰입니다. He does his best.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Important. 최선을 다하는 거. Do your best.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가만 보니까 첫 글자 다 투네. 그래서 뭐 가주어, 진주어죠. 오케이. 그래서 poet은 뭐든가요? Poet 시. 시인이죠. Poem은 시. 시죠. 그래서 to understand this poem is impossible. 뭔 소리예요?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요. Impossible. 이 시 이해하는 것은 this poem. 그럼 되겠죠.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poem. 그래서 to understand this poe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없어지겠죠. 가짠데. What is impossible?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죠. What i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해? 이 대답 듣고 싶어. To do your best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important?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What is hard? 됐습니까? 지금 to 부정사가 명사적으로서 무슨 어로 사용되는 경우야 지금?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at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어순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죠. What is hard?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ssible? 됐습니까? 뭐가 불가능해? 뭐가 중요해? 뭐가 힘들어? 오랜 습관을 깨는 게 힘들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이 시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foreign language가 그래서 뭐든가요? foreign language가 뭐든가요? foreign language가 뭔지 몰라요? 이건 봐라. 지민이 숙제 안 했다, 어? 그렇죠. 외국어죠, 외국어. 그럼 foreigner가 뭘까요? foreigner. foreigner.
포리너가 뭘 것 같아요? 외국인? 그래, 외국인이지 뭐겠어요, 포리너, 외국인. 포린, 포리너. 포린 랭귀지. 포레이그너가 아니고요. 읽을 때는 쓸 때는 뭐 포레이그너 하든지 그건 뭐 나는 뭐 모르겠고 여러분 알아 하시고요. 읽을 때는 foreigner, foreign. 됐습니까? 그래서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nteresting is interesting. 뭔 소리야? 그렇죠. 뭐 foreign language를 learn하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외우고 배우는 건 재밌어요. 개코는. 됐습니까? It is interesting to foreign language. 외우고 배우는 건 재밌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nteresting? 뭐가 재밌어? 됐습니까?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Be good for. 뭐뭐를 잘하다는 아시죠?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나? 너의 건강에 좋다. 그래서 너의 그건 네 건강에 좋아. Good for your health. 뭐 말이야? To get up early.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계속 사용해 봤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To get up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To get up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아이고, To get up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is good for my health? 됐습니까? 내 건강에 뭐가 좋을까요?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재밌답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나다. 새로운 사람 만나다.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People.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재밌다. Is fun. 안 되겠죠. 아까 전에 much fun 할 때 fun은 무슨 뜻이었더라? 재미.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재미니까 무슨 시? 명사죠. 근데 여기 있는 fun은 재미란 뜻이죠. 재미있는 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fun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단 말이에요. 형용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뜻으로 바꿨, 이런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To meet new people is interesting. Fun은 재미도 되고 재미있는도 됩니다. 그럼 fun story는 뭔 소리야? Fun story. 재미있는 스토리. 그럼, 그렇죠. 그러면 funny story는? 웃긴 이야기죠, 이건. 오케이. 비밀의 숲 같은 거 웃기지? 비밀의 숲. 아, 맞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다 본 거 뭐가 있을까? 드라마예요? 예. 아, 너희들 다 안 봤어? 아, 나만 봤구나. 요즘 드라마. 아, 그거 19구나, 참. 미안. 오케이. 살인하는 장면이 좀 잔인해서 19구나. 그러면, 아, 그 구미호디언. 웃기지? 어? 구미호디언. 웃겨? 재밌어? 뭐가 다른지 알겠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까? 물론 웃기면 재밌겠지. 하지만 스릴 넘치는 것도 재밌을 수 있잖아. 안 웃긴데. 웃긴, fun하고 funny가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오케이.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뭐, 집합 배웠다, 집합. 뭐, 양파, 고추, 그다음 상추, 배추를 싹 모아서 어디 넣을 수 있어? 채소에 넣을 수 있죠? 여기에 닭고기가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재미있는 안에는 웃긴, 슬픈, 슬퍼도 재밌을 수 있잖아. 그렇죠? 뭐 비극도 뭐 슬픈 영화 뭐하러 만들겠어요, 사람들. 그렇죠? 뭐 감동적인 게 웃깁니까? 하지만 재밌을 수 있잖아. 무슨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애들은 저 좀 웃겨야 재밌나 무조건? 웃긴 건 곧 재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fun의 개념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애들 보면 뭐 나는 태양계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재밌어! 이런 이해 안 되는 소리 하는 애도 있잖아. 그치? 아닙니까?
뭐 나는 인체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게 재밌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 그러면 걔가 그 책을 보면서 막 웃습니까? 하하하하 이러면서 와 웃겨 막 이러면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오케이, 펀하고 펀이가 좀 뜻이 다르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to meet new people is fun 하고 같은 거 뭐가 가능할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To meet new people. 그렇죠.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네. 또 뭐도 될까? It is interesting. 오케이, 저거 너무 많이 간다. 어. 단어는 안 바꾸고 단어의 형태만 바꿔서. 어, 형태만 바꿔서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Meeting new people is fun 되겠죠? 됐습니까? 자, people 안만 길어봤자 day. 오, 이거 틀렸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애들 이런 짓 많이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에서 많이들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럼 친구를 사귀다가 혼자 친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친구를 사귀다가 make friends니까 친구 사귀는 거는 뭐 to make friends 하든지 making friends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선생님 friends are 맞잖아요 이럽니다. 자, 이거는 친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친구 사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니까, friend, hello. friends는 안 만길어봤자 뭐가 맞지만, day가 맞지만, making friends 또는 to make friends는 안 만길어봤자, 그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중2 때 곧 만나게 될 시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건 투부정사 주어 또는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한다. 친구는 중요해. 그럴 때는 뭐 friends are important 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표현 할 때는 making friends are 가 아니고 to make friends are 가 아니고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안 만길어봤자 뭐 얘를 뭐 이렇게 바꾸면 아이고야 이렇게 바꾸면 안 만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단 말이죠. It is important to make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골프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지루하다인데 여기에 골프 경기가 저 뒤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문제 차이점은 1번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았지만 2번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니까 그래서 boring to watch a golf ga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빠 뭐 주말에 막 축구 보고 있고 뭐 저거 뭐 재밌어 막 이러면서 아 요즘은 참 크, 옛날에는 막 그 TV 채널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나 이거 볼 거야 아니야 지금 이게 더 재밌어 막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요즘은 그런 일 없죠. 그쵸? 각자 자기 방에서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죠. 그쵸? 그쵸? 넷플릭스 보든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보링 뭐가 지루해. 됐습니까? 그 다음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하대요. 그쵸? 근데 뭐 이거 끊어 읽기도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데요. 뭐 이거를 뭐 이게 어디에서니까 여기서 끊고 뭐 무엇이니까 여기 끊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됐습니까? 여기서 강에서가 위험한 겁니까? 수영하는 게 위험한 겁니까?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끊어 읽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경기들이 무엇이니까 여기서 끊고 보는 것도 무엇이니까 여기서 끊고 이러면 안 돼요. 골프 경기가 지루해요? 보는 게 지루해요? 골프 경기 보는 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짓고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굿 또는 절은 한 덩어리 취급해줘야 된다. 굿나 절은. 됐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르면 안 돼. 새로운 사람이 재밌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게 재밌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덩어리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밑에 것도 끊어있기 먼저 하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바다에서가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 덩어리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구나 절의 덩어리는 한 덩어리 취급해줘야 된다. 오케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를 만들 건데요. 그렇죠. 강에서 수영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건 위험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건 위험해. It is dangerous. 됐습니까? 그럼 얘를 왜 구나 절이라고 하는지 이제 풀어놓는 거죠. 강에서 수영하다. 강에서 수영하다. Swim in the river.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강에서 수영하는 것.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됐습니까? Dangerous. 됐습니까? Okay.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됐습니까? 그래서 가두어진 조어 쓰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dangerous. 그냥 가두어진 조어라고 그러고 갑자기 바꿨어. 내가 나빴죠, 그쵸? 됐습니까?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 쉽지 않아. 안만 길어봤자 그건 쉽지 않다죠. 그러면 it is not easy.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강에서 수영, 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 잡는 게 계속 물고기 잡다는 catch fish고 fishes 해야 되는 거 아닌가? fish. 어, 안 속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in the sea. 그러면 얘를 이제 잡는 거 하면 되니까 to catch fish in the sea is not easy인데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is not easy to catch fish in the sea. 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it is not easy to 하면 칸이 안 맞죠? 그러면 it's not easy 하면 되겠네요, 뭐. 됐습니까? 또는 뭐 it isn't easy를 하시든지 it isn'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여긴 단수 취급했네요. 어만 넣었네요. 뭐 단수 취급해도 되고 뭐 복수 취급해도 상관없는 표현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캣 여기에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았을 때는 뭐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 Catching a fish in the sea is not easy.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동명사 주어도 된다 했어요, 분명히. 나중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내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해갖고 알맞은 걸 다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To catch a fish 또는 catching a fish 이런 것들은 되겠죠. 얘들은 될 리가 없죠. 이거는 명령문 만들 것도 아닌데 왜 동사원형을 시작하냐. 됐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형이나 PP형은 왜 오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모두 답이 되겠죠. 주어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뀌면 답이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It is not easy to catch a fish in the sea. 이번에 이렇게 밖에 답이 안 되죠. 가두어 진주어 구문은 to 부정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를 영어로 쓰라네요. 그러면 그건 어렵다가 뭐예요? 그거 어려워. It is difficult. 해도 되고 뭐. hard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difficult 또는 hard. 그럼 it을 이제 풀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채소를 재배하다 grow vegetables.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하는 것 하면 되니까 뭐 또는 뭐 to grow vegetables 또는 growing vegetables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이과의 제목이 뭐? to
투부정사니까 To grow vegetables is difficult. 해도 되고 뭐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It is difficult hard to grow vegetables.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뭐야 이게? To grow vegetables is difficult 하시든지 아니면 It is difficult to grow vegetables를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vegetables data 이러면서 여기다가 R 집어넣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채소가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재밌다 있을 수라네요 그럼 그건 재밌어 It is fun, it is interesting 그쵸?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다 Play computer games 요새 컴퓨터 게임 누가 해? 전부 다 폰 게임 하지 됐습니까? 그럼 얘를 는 거 바꾸고 싶으니까 To play computer games is interesting인데 이러니까 it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쭉 해갖고 It is interesting to play computer games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네. 뭐 interesting 대신에 fun 써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games 보고 여기다가 제발 R 넣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또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컴퓨터 게임이 재밌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재밌다고 하고 있지 그것들이 재밌는 게 아니고 그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분명히 나는 경고를 했어 됐습니까? 뭐 R 쓰면 안 된다고 is 써야 된다고 지금까지 뭐로 쓰이는 무슨 적용법 그렇죠 명사 적용법으로서 주어로 쓰이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사니 형용사니 뭐 이런 말들은 뭐다 재료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 이 재료가 뭐다 이게 벽돌이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역할을 얘기하는 거다 벽돌이란 재료로 기둥도 만들 수 있고 바닥도 만들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명사란 녀석 가지고 뭐도 시킬 수 있고 주어도 시킬 수 있고 목적어도 시킬 수 있고 보어도 시킬 수 있죠 맞습니까? 벽돌을 뭐 벽 만드는 데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벽돌 가지고 벽도 만들 수 있고 기둥도 만들 수 있고 바닥도 만들 수 있고 창문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할 수 어떤 재료가 내 정신 차리고 있어요 나는 자꾸 낚으니까 어떤 재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할 수 없는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는 할 수 있지만 동사는 안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어랑 목적어를 왜 한꺼번에 하는지 모르겠네 따로 해야 되는데 원래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였고 두 번째 보어 자 명사보어란 뭐를 보고 명사보어라 그랬죠? 명사보어란 뭐가 그렇죠 뭐가 뭐 될 때 그렇죠 것이 것이다 라는 의미 문장 속에 해석했더니 뭐 어떤 것이 것이다 뭐 선생이란 말이 선생님이다 뭐 보이라는 단어가 보이다 girl이라는 단어가 girl이다 이런 식으로 she is a girl 이렇게 썼을 때 뭐 she is a student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이 a student가 명사로서 학생이다 라는 말을 만드니까 이렇게 보호란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학생이다 라는 얘기가 얘가 뭐다? 얘가 보호다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목적어는 뭐 동사 뒤에 와서 뭐 누가 뭐라고 물었냐 What do you want? 라고 물었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여러분들이 I want to go to bed now 너무 졸린가봐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해? 자러 지금 가는 걸 원한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동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얘에 대해서 살펴보겠대요. 자, 보호 역할은 뭐뭐 하다가 to 붙여서 뭐 된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 또
be 동사 붙여서 보통 형태가 be to do의 형태겠죠. be to do의 형태. 그래서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이다 됐을 때 그때를 보호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가수 되는 거라고 하고 있네요. 내 꿈은 가수 되는 거예요? Become a singe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dream? 그렇죠.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명사라는 증거 첫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다? What이라고 물었다.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이게 전부 다 얘가 명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이걸 보호라고 한다. 그러면 이어서 becoming a singer 될까 안 될까? Becoming a singer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랑 뭐일 때 to 부정사가 뭐랑 뭐일 때 주어랑 뭐일 때 보호일 때는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된다. To do 써도 되고 doing 써도 된다. 됐습니까? Swimming in the river is dangerous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o swim in the river도 되겠지만 그런데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고1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외울 게 많다고요? 예, 외울 게 많아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암기해야 될 게 많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잘 안 해요. Like 통, 그 다음에 잘 그리신다. 어? 잘 그리세요. Want, 그 다음에 이번에 못 그려야지. Enjoy. 네, 지금은 그냥 벌써부터 뭐 필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두세요. 지금. Try. 얘들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투부정사니까 얘랑 얘만 할 거예요. 얘랑 얘만. 그러니까 얘들은 좀 이따 하고요. 자, 뭔 얘기 할 거냐? 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무엇을 수기타는 것을 뭐 한다? 좋아한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뭐 한다? I가 like 한다. 그래서 to ski 해도 되고 skiing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뭘 쓰든지. 그러니까 스키 타다가 뭐만 되면 돼? 스키 타는 것만 되면 돼. 그러니까 like는 성격이 좋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런 애가 뭐가 있느냐? 이건 그냥 들어도 대표적인 것만 일단 들어주고 이렇게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가 love. I love to ski. I love ski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te to ski. I hate skiing. hate 뭐하다? 싫어하다.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 뭐가 오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love가 이런 문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love의 반대말인 hate도 똑같은 문법을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tart하고 begin이 있습니다. I start to ski. I start skiing. 나는 스키 타는 걸 시작한다. 시작하다. 둘 다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continue입니다. continue 뭐 하다? 계속하다죠. 그러니까 I continue to ski. I continue skiing. 난 스키를 계속 탄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라는 동사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과 계속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은 둘 다 뭐가 오든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 뭐 일단 대상 대표가 like입니다.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배우고 있으니까 want를 배우고 있으니까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는 애들. 뭐 영어스럽게 쓸게요. 오케이. 그럼 난 점심 먹는 걸 원한다. 누가 뭐 한다? I가 want 한다. 그렇죠. To eat
런치 밖에 안 되고 얘는 1인 런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want는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want 같은 애가 누가 있냐면 hope 뭐하다? 희망하다. plan 뭐하다? 계획하다. 계획하다. 계획이란 명사적 뜻도 있지만 동사도 I plan to do, hope to do, want to do. 그 다음에 decide 뭐하다? 결정하다. 결정하다. decide to do. 위시 to do. 위시 뭐하다? 소망하다, 바라다. 호흡하고 비슷한 뜻이죠. 똑같진 않습니다, 느낌은. 나중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목적으로서 자 like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오던 동명사가 오던 상관없는 녀석입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 그 다음에 want는 목적으로서라고 내가 보면 목적으로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목적으로서 내가 이렇게 직권 가르쳐 주면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want 뒤에 ing 오면 다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뭘 틀렸다 그러냐 하면 I want a singing bird. 선생님 틀렸어요 이거 이러면서 want는 to do만 와야 된대 이러면서 막 이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뭐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는 노래하는 새를 원한다고 하고 있죠. 난 새 한 마리 사주세요. 노래 잘하는 새 한 마리 원해요. 그러면 선생님 want는 to do만 와야 되는데 얘는 왜 singing입니까? 얘는 이렇게 합쳐서 뭐야 이거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want의 목적으로 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밖에 안 된다? to do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얘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노래하는 새야.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야. 어떤 새? 노래하는 새. 됐습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거는 it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 단어 중에 이 세 단어 중에서 누구 때문에 it이 된 거야? 볼드 때문에 it이 된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ing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I want to sing 이거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노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노래하다를 노래하는 무엇을 원하니 노래하다를 원한다가 아니고 노래하는 것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말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want, hope to do 그래서 안 외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외울래? 여기 나와있죠 지금. 여기 안 나와 선생님 안 하고 need도 있네. 그치? need I need to do 그 다음에 plan 했고 want 했고 decide 했고 hope 했고 그 다음에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 expect to do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무엇을 기대하니?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쓰겠죠. expect는 I expect to meet you soon. 한번 길어봤죠? 난 그걸 기대해. 됐습니까? 나는 너를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가만 보면 자,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내가 너를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난 뭐 할 필요가 있다? 만날 필요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원투도 할게요. 그쵸?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엔 decide 해볼까? I decide to meet you 하면 나는 너를 만나기로 결정한다. 난 너 만나기로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pe? hope 했나? I hope to meet you. 난 너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에 뭐 wish 된다 했고요. 쭉 있는데요. 왜 다 썼을까? 자 이거는 잠깐 빠지고 됐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기를 기대해. 그럼 언제 만나죠? 그럼 이래.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날 필요가 있어. 언제 만나죠? 미래. 그렇죠. 난 너 만나고 싶어. 언제 만나? 미래. 난 너 만나기로 결정했어. 미래.
그렇죠. 난 너 만나기를 희망해 미래 만나네요. 너 만나기를 바래 미래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는 행동을 언제 하게 된다? 미래 하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을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은 시험 문제에 자꾸 뻔하죠.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다니까. 그러면 해석은 잘 돼. 나는 기대한다. 너를 만나는 것을. 너를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럽니다. 틀렸다고. expect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할 때는 expect to do 밖에 안 된다고. expect to do. 잘 안 외워지니까 선생님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expect to do, need to do,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말고 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거. 뭐 이거 이외에도 뭐 fail 뭐 하다 fail 몰라요? 네. 실패하다 이거 뭐 쓰지 마세요. 뭐 fail to do. 그래서 지옥의 블로그 어디 갔지? 요즘 이제 한가해진 블로그 하나 있는데 없어 어디 갔더라. 요새 하도 안 쓰니까. 왜 그 지옥의 옛날에 저기서 숙제 못했어요. 오래간만이죠? 극혐이야. 너무 싫어서. 자, 그래서 일단 투두만 좋아하는 거. 그쵸? 투두만 좋아하는 거 제일 먼저 원하다. Want. 희망하다.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 뭐 그냥 like 아니고 would like to do. 그 다음에 fail to do, expect to do, afford to do. 뭐 이런 거 나중에 됐습니까? Desire to do, choose. 열망하다예요? 예, 엄청 바란다. 아. Choose to do, intend, mean to do, intend to do, promise to do, attempt to do, offer to do, refuse to do 등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제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해하고 expect to do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가 오든 상관없는 거. 그쵸? 뭐가 오든 상관없는 거 뭐였더라? Like. 그쵸? Begin, start, love, like, hate. C로 시작하는? Continue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잘 안 외워져. 그래서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ould like to do, expect to do.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됐습니까? 자, 근데 좀 이따가 이제 doing만 좋아하는 거 동명 이 다음 파트가 이 보면은 지금 이게 챕터 10인데 챕터 11이 동명사죠. 네. 그래서 뭐 그 넘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거 다음이 동명사. 예, 뭐 부정사 보통 문법책에 부정사 나오고 그다음에 동명사 나와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문장의 종류. 뭐 그렇게 뭐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같고. 와 진짜요. 자, 그래서 거꾸로 doing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doing만 좋아하는 거. 근데 계속하다 아까 continue 말고 keep이에요. keep doing, keep walking, finish walking, enjoy walking, deny walking, mind walking, stop walking, quit walking, practice walking, avoid walking, give up walking, consider walking, suggest walking, imagine walking, dislike walking, admit walking, risk walking, put off walking, postpone walking, admit walking. 있다. 그래서 외우기 힘들겠죠. 그렇죠. 네. 나 밑에 있게 너무 웃겨.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자, 그 doing만 좋아하는 거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시집 가고 장가 갈 나이가 됐어. 근데 막 집에서 막 탱자탱자 맨날 취직도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엄마가 웬 남자 또는 여자 사진을 탁 보여주면서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탁 봤더니 겁나 못생겼어. 그래서 겁나 못생긴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만나보래요. 만나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돈은 많대. 부자래. 그래서 만나봐라. 그러니까 미리 뒷조사를 해봤어. 근데 막 거의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발냄새가 난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될 상황이 됐어 니들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만날까 말까 막 고민하겠죠. 그렇죠. Consider meeting him 합니다. Consider meeting him. 일단 만날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한다고. Consider meeting him. 그렇죠. 근데 그래도 mind meeting him 해줘. Mind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하다고. Mind meeting him 하다고. 근데 아, 그래도 막 돈이 많다니까 한번 만나볼까. 계속 consider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Consider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한다고. 어 그러다가 이제 아빠 양말을 딱 가지고 왔고 아빠 퇴근하셨을 때 양말 딱 가지고 코에 딱 끼우고 practice meeting이 합니다 이제 practice meeting이 한다고 어? practice meeting이 해본다고 됐습니까? practice meeting에 막 해보니까 뭐 이제 좀 죽진 않을 것 같아. 일단 약속 잡았어. 약속을 잡아가지고 약속 장소에 딱 나갔는데 아 아무래도 막 일단 이매진 미팅이 해봤어. 이매진 미팅이 해봤더니 뭐 그 사람이 막 차도 막 사주고 막 집도 막 사주고 막 돈 맛있는 막 다 쏘고 막 이래. 근데 내가 점점 죽을 것 같아. 막 이매진 미팅이 했더니 뭐 그래도 뭐 안 되겠다. 이제 계속 집에서 놀고 먹느니 안 되겠다. 일단 만나보자 해갖고 이제 만났어.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막 걔가 막 집도 사주고 막 그런다니까. 차도 사주고 막 이런다니까.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자기 발냄새 나는 거 알 거 아니야. 저거 옆에 둘라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막 돈을 막 쏩니다. 막 놀러 가도 막 자기가 다 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하게 됐어? 슬슬 인조이 미링임 하게 됐어. 인조이 미링임 하게 됐다고. 인조이 미링임 하게 됐다고. 인조이 미링임 하게 됐다고.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제 막 컨시더 하다가 컨시더 미팅 하다가 마인드 미팅 하다가 아 이매진 미팅 했는데 아 하여튼 일단 만나봤는데 좋아. 그래서 인조이 미팅 하게 됐어. 그래서 킵 미팅 해. 그렇죠? 킵 미팅 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점점 돌면서 야 너 그 발냄새 지속한 사람하고 만난다며 막 이래. 어? 그랬더니 내가 뭐해? deny meeting him 하겠죠. 뭐 친구들이 뭐 deny meeting him 할 거 아니야. 친구들 야 너 그 사람이랑 사귄 다음에 막으니까 내가 deny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deny meeting him 한다고. 아니야 나 그 사람 안 만나 이러면서 deny 친구들한테 deny meeting him 한다고. 응? 부정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아니야 발표하는 거 deny meeting him 한다고. 됐습니까? deny meeting him 하다가 이제 뭐 그래 어쨌든 쭉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몸에 자꾸 이제 뭐가 생겨. 막 얼굴에 뭐가 막 나기 시작해. 어 얼굴에 막 피부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지속한 발냄새 부작용 오는 거야. 부작용도 있어. 막 여기 막 이상한 혹이 막 나고 막 그래. 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put off meeting 임 하겠죠. put off meeting 임 할 거 아니야. postpone meeting 임 할 거 아니야. postpone meeting 임 시간 약속 잡아놓고 아,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미룬다고 만남 시간을 put off meeting him, postpone meeting him 한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리고 점점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avoid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avoid meeting him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도저히 risk meeting him 할 수가 없어. risk meeting him 할 수가 없다고. 만날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어. 위험을 무릅쓸 죽을 것 같아. 이제 암이 생길 것 같아. 막 리스크 미팅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요. 기브업 미팅 임 하고 피니시 미팅 임 하겠지.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외우는 뭐 그러시든지 하도 안 헤어지니까 어렵잖아. 이거 더 어떻게 외울래. 시험 문제 나온다는데.
됐습니까? 지금 컨시더 미팅이면 아 맞나 아까 막 아까 아빠 양말 가져와봐 프랙티스 미팅이면서 아 죽을 것 같아 막 됐습니까? 근데 의외로 어 잘 싸 막 그렇죠 막 맛있는 거 다 사줘 막 나 저거 사줘 사줘 막 바로 인조이 미팅이 하게 됐어 너 걔랑 사귄다면 아니 디나이 미팅이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설명했고요. Jack wants to open the window. I need to buy an umbrella 했고요. 뭐 내 소원 선물 받는 것이다. 프레젠트가 선물 말고 무슨 뜻도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뜻만 선물과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뜻만 더 찾아오세요. 내 취미는 우의 취미는 산후 오르는 거고요.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거고요.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계와 산책하는 것이다. A는 전부 다 무슨 어로 사용되는 건지. A는 전부 다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죠. 투부정사의 덩어리. 투부정사구가 무슨 어로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치가 뭐예요? 스위치 B에 1번에 스위치 그렇죠. 단거죠. 단거. 그 다음에 All around the world가 뭐예요? All around the world 그렇죠. 전세계 웨어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 백팩 알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할로윈 파티 알 거고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너의 사촌을 만나기를 원한다. 뭐 특별한 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사촌 만들어. 그럼 배고파요. 나도. 등끝 아파. 맞아. 배고파서 이제 아파. 선주사. 아니 나는 나쁜 아까 3시 맞았는데 지금 아파. 아니 진짜 맞을 때 안 아파. 맞고 나서도 아파. 야, 학교에서 맞았냐? 아 학교에서는 이제 안 되지 참. 그럼 가야 되지. 지금 패배.